자, 이번 시간 여러분 페이지 197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심화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구장은 여러분 전기 또는 운송설비 대표적인 게 여러분 엘리베이터 승강기라고 하죠. 자, 또는 에스컬레이터에 관련된 얘기일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할 건데요. 자, 우리 교재보면 여러분 전기의 공급 전압의 구분 나와 있죠. 자, 전압의 구분 보니까 여러분, 자, 전기는요, 전기 압력은 저압, 자, 고압, 자, 이렇게 특고압이 있어요. 그다음에 전류는 자, 반드시 가는 직류가 있고, 자, 꼬불꼬불 가는 교류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 좀 할게요. 교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시간은 여러분, 자, 2020년도, 그다음에 12월 22일이죠. 지금은 요 표가 아직 안 바뀐 상태야. 그냥 언제 바뀌냐? 자, 2021년 1월 1일부터는요. 표가 저렇게 바뀌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새로 바뀐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요렇게 나와요. 아셨죠? 자, 과거에는 여러분 요게 저압과 자, 직류. 여러분 직류가 750볼트 이하. 자, 교류는 600볼트 이하였어요. 아셨죠? 근데 이제는 바뀝니다. 아셨죠? 얼마로요? 여기가 바뀌어. 1500볼트 이하. 얘는 1000볼트로 바뀝니다. 아셨죠? 얘가 바뀐다니까, 얘가. 기준이요. 21년 1월 1일부로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걸로 해야 돼요? 요걸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이 분명히 제 강의를 듣고, 아직 안 바뀌었는데? 라고 하실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자, 기준의, 요게 기준이니까 우리는 21년도에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 정도면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만해요. 아셨죠? 바뀌었으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압부터도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얘는요, 1500볼트를 초과하고, 얘는 1000볼트를 초과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000볼트 이하입니다. 특고압은 7000볼트를 둘다 초과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게 바뀌었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런 게 전압부터 한번 볼게요. 전압입니다. 여러분, 전압은 전기 압력이죠? 압력이 전압입니다. 여러분, 전압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혹시 수압이 여러분 뭐였죠? 물의 압력. 그럼 수압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다는 얘기죠. 혹시 수도꼭지에서 수압이 센 수도꼭지를 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세게 나오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압력이 세면 셀수록 그만큼 우리한테 충격 주는 게 어때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정용의 전압은 몇 볼트예요? 220볼트. 220이라고. 그럼 얘는 어디에 속해요? 저압이에요? 고압이에요? 저압에 속합니다. 아셨죠? 우리는 여러분 교류를 써요. 아셨죠?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해요. 이런 개념이 여러분 지금 전압입니다. 아셨죠? 전압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단위로 쓸때 뭘로 써요?
자, 볼트를 써요. 아셨죠? 이게 단입니다. 볼트라고 읽어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전류가 있어요. 여러분, 류자가 흐를 유자야. 흐를 유자라고 아셨죠? 자, 뭐가요? 전기의 성질을 띈게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기의 성질을 띈걸 여러분 전하라고 하는데 이 전하가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흐른다는 얘기예요. 자, 흐르는데 하나는 반듯이 흘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직류. 하나는 여러분 꼬불꼬불 흘러가. 교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직류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듯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게 전기 압력, 이게 시간이라고 치면. 자, 근데요, 얘는 자,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꼬불꼬불 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직류는 항상 자 반듯이 갑니다. 자 그러면 반듯이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 가니까 여기 있고 여기도 여기 있고 여기도 여기 있다 보니까 얘는요 자이 전기를 조절이 굉장히 용이하죠. 근데 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단점이 여러분 먼 거리, 먼 거리로는요, 이송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불리합니다. 왜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죠? 배관이 긴게 있고, 배관이 짧은 게 있어. 그럼 똑같이 여러분 밀어도, 자, 길면 길수록 어때요? 여기서 쫄쫄쫄. 얘는 콸콸콸 나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저항 때문에. 여러분, 전선에도 저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먼 거리로 보내주면 똑같이 밀어도, 똑같은 힘으로 밀어도 여기서 나오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직류를 쓰는 KTX 같은 거 보면 중간중간에 여러분, 전기를 밀어주는 송전소가 있어요. 몰라요? 도대체 뭘 부는지 몰라. 그냥 뭐 먹어야 돼. 그쵸? 중간중간에 보면요. 여러분, 꼭 이만한 건물 지어갖고 철로 주변에 거기서부터 전선이 또 빠져나와요. 이래서 밀어줘야 돼, 얘를. 여기서 여러분, 얘가 이만큼 떨어지니까 또 여기서 밀어줘야 또 이만큼 힘이 생기는 거죠? 또 떨어질 만하면 또 여기서 밀어줘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멀리 못 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얘는요,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직류 쪽이에요. 자, 그러면 교류는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조절이 어렵냐? 자, 여기 갔더니 여기 있어. 여기 갔더니 또요 위에 있네. 여기 있는가? 어이씨, 여긴 또 제자리에 있네. 이제는 또 자꾸 바뀌는 거죠. 흐르는 데서 바뀌어. 조절이 어려워. 대신에 여러분 장거리 자 이송이 용이하죠. 결론 얘는 에너지 소모가 에너지 자 소모가 작아지는 거죠.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롤러코스터 있죠? 자 롤러코스터는 여러분 지금 처음만 여러분 에너지가 소모돼요. 자 갑니다. 롤러코스터 타고 여기 따다다다다다 타고 여기까지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누가 밀어줘요 안 밀어줘요? 여기서 올라갈 때까지만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다음부터 여러분 자유낙하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요 파장이 크면 클수록 요 낙차 크면 클수록
여러분 파도 웨이크가 크면서 멀리까지 가는 거죠?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얘가 여러분 에너지 소모가 적어지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직류는 누가 발명했어요? 에디슨. 얘는요, 교류는. 요즘 한참 주가 올라가는 테슬라가 했죠? 그거 몰랐구나. 예. 여러분, 얘가 직류, 얘가 교류예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디슨은 그 발명가로서는 여러분 어떤 인류한테 큰 영향을 미쳐갖고 좋은 뭐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얘는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자, 여러분 몰래 여러분 직류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에디슨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금 발전기를 계속해서 어떤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기요금이 되게 비쌀 수밖에 없죠. 각 지역에 여러분 발전기를 두고, 자, 거기서 여러분 직류, 발전기 여러분 직류입니다. 아셨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전기요금이 비싸져요. 근데 전기가 좋은 걸 알고 있어서 그 시에서는 전체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응모합니다. 공모를 걸어요. 근데 그 밑에서 사실 테슬라가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이 교류 장치를 테슬라가 어느 정도는 확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직류는 자기가 해보니까 그 밑에 있었으니까 직류의 단점을 알고 있잖아요. 멀리까지 못 가니까 자기 걸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은요, 그 시대에서 자기가 최고여야 돼. 근데 사실 교류가 나쁘다는 걸 좋은 걸 알고 있어. 근데 이것을 자꾸 나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걸. 여러분, 전기의자 누가 발명한 줄 아세요? 에디슨이 했다? 근데 뭘로 만든 줄 아세요? 교류로 만들죠? 이렇게 꽃이나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그래야 위험한 걸 알리지. 저기, 이 교류는 사람만 잡으면 죽어. 이렇게 위험한 걸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거예요. 아, 진짜. 하여튼, 그래. 그래서, 하여튼, 온갖 수단을 전부 다 써서, 여러분, 이 교류를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 결론적으로 채택된 건 뭔지 아세요? 교류가 채택되죠. 교류가. 그래서, 에디슨이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전기 쪽에서만 자기가 빛을 못본 거죠. 그러면, 교류에서 만들어진 테슬라는 대박이 터졌어야죠. 이 사람 맨날, 돈이 없어서 쩔쩔쩔 굶다가 이제 굶어 죽죠. 비참하게 죽어요, 테슬라가. 자, 하여튼 그렇지만 여러분, 이 테슬라는 굉장히 뭐 이렇게 좋은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좀 자, 그래서 여러분, 일렉트릭이라는 저기 제너럴 일렉트릭인가요? 그 회사가 이 뭐 회사가 되는 거죠, 아시던? 하여튼 그런 건데, 이 개념이 이제 조금만 알고 가면 좋아요. 누가 만들었냐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직류는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발전기. 그다음에 건전지 있죠? 건전지, 배터리. 이런 게 바로 직류예요. 자, 교류는 여러분 우리 집에 한전에서 우리 집으로 보내면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교류예요. 물론 한전에서 직류로도 만들어져서 보내는 데도 있어요. 아셨죠?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집으로 올 때는 여러분, 요걸 나와. 왜? 한전에서 우리 집까지 올라오면 몇 킬로 와야 될까요? 어마하게 거쳐서 오겠죠? 그러면 그 거쳐서 올 때, 직류 쪽으로 오면 단가가 비싸지겠죠? 요걸로 와야 되겠죠.
근데 뭐가 문제요? 만지면 이제 꽃이 흘리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안전장치가 만들어지죠. 안전장치. 집에 있는 안전장치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어. 안전장치가 많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꾸 발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여러분, 직류에서 대표 중에 이 건전지 있죠, 건전지. 건전지는요, 여러분 생각처럼 100% 다 쓴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터리가 전체 100%의 충전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20%밖에 못 써. 나머지 80%는요, 못 써.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가 80%라고 칩시다. 아셨죠? 이게 80%야.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떨어지잖아. 모터가 돌다가 여기 보면 엥엥엥엥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럼 핸드폰은 0이다야 충전하는데 아니야 20%를 100으로 표시한 거야. 아셨죠?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아셨죠? 이게 기본적인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는 자 그런 얘기가 없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 페이지 199페이지 보면 여러분 역률이 나와요. 역률의 공식이 우리 교재는 없네요. 아셨죠? 자, 이거 꼭 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역률은 직류에서는 없어요. 교류에서만 여러분 역률이 존재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역률을 계산하고 나면 얘는요, 최고 좋을 때가 여러분 1이에요. 1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역률 값은 1 이하값을 가져요. 자 지금부터 자 역률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 나중에 관리사무실 가서 여러분 여름철에 되면 관리사무실에서 자 지금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져서 전기량이 저 줄어드니까 저 소모가 많아지니까 잘못하면 뭐 발 저 관리실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 전기실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전기를 아껴주세요 하고 여러분 방송 나오죠? 그 방송을 왜 하는지 그 얘기를 지금 다 할게요. 아셨죠? 그걸 알고 가야 된다니까. 자, 한 잔에서 자, 여러분 우리 집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집을 갖다가 내가 받아서 쓴다고 해서 받을 숫자에다가 사용할 용자 써서 수용가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죠? 전기를 받아서 쓴다고 뭐라고요? 수용가. 자, 수용이란 말뜻 자체가 받아서 쓴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아, 이게 시설결혼인지 여러분 국어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야. 자, 그러면 한전에서 여러분 이 수용가 쪽으로는 얼만큼의 전기를 보낼까요? 이쁘면 조금 많이 보내주고 미우면 좀 적게 보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자, 누가 가냐면 여러분 이 수용가에서 전기 설비를 하는 업체가 여기는 전기를 얼만큼 쓸 수 있는 그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보면 가정용은요. 자 시간당 3kW, 그 다음 5kW, 뭐 7kW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여기서 요 정도는만 쓸 수 있어 라고 해서 자 신청을 합니다. 아셨죠?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한전에 가서 이 집은 5kW로 보내줘. 그럼 알았어 5kW로 보내줄게 라고 하는데요 한전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하고 말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또 여기다 사인하고 가 이렇게 사인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은 여러분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전력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
계약 전력 하셨죠? 계약했잖아. 들어보셨어요? 계약 전력이라고? 전기도 여러분 계약해야 돼. 아셨죠? 자, 그러면 이만큼 보내준 거에서 따라서 뭐가 발생되냐면 기본 요금이 발생해요. 기본 요금이. 근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전기 설비를 하는 업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 전기선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관도 물이 지나갈 수 있는 양이 존재하는 거죠. 그 이상으로 많이 보내줘봐요. 배관만 터지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전선도 마찬가지라고요. 허용할 수 있는 전기 양이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보내주면요 화재가 난단 말이에요.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적당한 양만큼만 보내주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요금입니다. 자, 문제는 이 기본 요금은 전기를 쓰든 안 쓰든 항상 나오는 거죠. 왜 기본 요금을 여러분 보낼까요? 안 쓰는데 왜 기본 요금을 왜 나와? 한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요? 비축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기는요, 에너지는 일단 우리 집으로 오잖아요. 안 써도 없어져. 안 써도 내가 안 써도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에너지가 있죠? 혹시 잠자면 에너지가 충전돼요? 배고파지잖아. 뭘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충전이 방전제 된단 말이에요. 아,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에너지는. 그럼 한 번만 먹으면 돼요 우리. 자, 따라서 기본 요금은 항상 있을 수가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신청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전에서 계약 전력만큼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는 전력을 지금부터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어요. 한전에서 계약 전력만큼 보내줘요. 아셨죠? 이 계약 전력만큼 보내는 이 전기의 이름을 지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상전력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보내주고 나면. 문제는 피상이란 말 뜻이죠? 혹 피상이 뭔지 아세요? 피상적이란 얘기는 많이 쓰죠? 가끔 써. 많이 쓰진 않아요.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쓰는 전기인지 안 쓰는 전기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일단 보내줘야 여러분 여기 와야 이 집에 와야 얼만큼 쓰는지 확인이 되는 거죠. 한전에서 보낼 때는 무슨 상태인지 쓰는 상태인지 안 쓰는 상태인지 몰라. 이게 피상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제가 국어 시간이라고 그랬죠? 아, 좀 이게 좀 더 쉬운 말을 쓰면 안 될까? 저 항상 그런 개념이야. 자, 문제는 이 피상전력이 요 수용가에 오잖아요. 이제 이 수용가에 오면 확인이 돼요. 자, 유효전력이 있고 무효전력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유효전력은 자, 제가 우리 집에 왔으니까 등도 켜고 TV도 켜고 자, 뭐 밥통도 돌리고 다 해. 그러면 전기를 쓰는 거죠. 이 쓰는 전기가 유효전력이에요. 아셨죠? 사용되는 전력. 사용되는 전력. 이게 여러분 유효전력입니다. 그러면 일정 양만큼은 다 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혹시 다 쓸까요? 안 써. 자, 그래서 여러분 무효전력은 자,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사용되지 않고 없어지는 전력. 되지 않고 자 사라지는 전력 보냈는데 안 썼어. 그러면 뭐가 돼요? 무효전력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에너지는 절대 충전 저장이 안 됩니다. 아셨죠? 전기는 여러분 수돗물은 내가 안 쓴 만큼 배관에 들어있어. 근데 전기는 아니야.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달라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정부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요. 이게 우리 개인 가정용은 여러분 개인 개별 그러니까 개인 주택 있죠? 일반 주택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되는데 아파트 같으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허용이 됩니다. 자, 지금 영률 얘기할 거예요. 아셨죠? 영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볼까요? 자, 우리 한 세대 한 세대 5kW야. 그럼 총 몇 세대가 있냐면 총 100세대가 있어. 그러면 전체 여러분 전력은 몇 킬로와트예요? 500kW가야 되는 거죠. 자, 문제는요. 이 500kW를 한 전에서 다 보낼까요? 안 보낼까? 그게 문제야. 한 전에서 다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왜 안 보내요? 안 쓰니까. 안 쓰니까. 여러분 집에 나와서 집에 나올 때 여러분 등 끄고 나와요. 이렇게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안 나오죠? 그럼 안 쓰고 있잖아. 근데 이제 밤에 들어가면 어때요? 또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다 달라.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전기실 있죠? 그 정확히는 여러분 수변전실이라고 하는데 받아서 전기를 바꾼다고 해서 수변전실입니다. 아셨죠? 변전이 바꾼다는 뜻이에요. 전기를. 아셨죠? 왜? 내색이 좋게끔 바꿔야 돼. 한전에서 대부분 이 전기실로 보낼 때는요. 한전에서는 22,900볼트로 보내. 얼마 안 되죠? 얘는 여러분 여 근처 한 1m 이내만 가도요. 바로 까매진다. 바짝 까매져요. 아셨죠? 자, 이 수변전실에서는요. 자, 가잖아요. 현재 얼마 쓰고 있는지 한전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5분마다 한 번씩 현재 사용량을 한전에 자, 전기선을 따라 보고해. 그러면 이만큼만 보내주면 되는 거죠? 이만큼만 보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한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 고마워. 그러는 거죠? 아, 정말로. 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름철에 에어컨을 많이 써요. 오전 9시야. 그러면 이만큼 썼어. 그러면 이만큼 보내줄 거라고요. 아셨죠? 자, 한전에서 이만큼 보내서. 왜? 보고했으니까 이만큼 다 쓰고 있으니까 이만큼 보내줘 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10시가 됐어. 이만큼 쓰고 있네. 날씨가 이제 너무나 뜨거웠나 봐. 11시가 되니까 이렇게 높아져.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쓰는 더 썼지 덜 쓰지는 않을 거라고요. 아셨죠? 그러면 이때 방송해야 돼. 관리사무실은 이때 방송한다고 하셨죠? 우리 지금 현재 아파트에 전기 사용량이 많으니까 나중에 전기를 바꾸는 변압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기를 조금 아껴 쓰세요라고 하면 자 조금은 더 하겠지만 이만큼 사용이 되는 거죠. 만약에 12시에 이만큼 썼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방송을 안 하면 이제 더 높아지겠죠. 그럼 방송을 했어. 자, 방송을 해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줄어들었다. 이제 1시가 됐는데 갑자기 선선한 비가 소나기가 내려서 줄어들었어. 이만큼 줄어들었어. 문제는요. 이제 이만큼 안 보내. 요만큼 보내. 계속. 12시 될 때까지 오늘. 12시가 되면 리셋이 돼요. 다시. 아셨죠? 그러니까 최대 사용량만큼만 보내게끔 돼 있어요. 그 하루 동안에 최대 사용량. 그러면 만약에 제가 방송을 안 해가지고 여기서 사용량이 이만큼 높아졌어. 그런데 비가 왔어.
비가 오면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냐고요 하셨죠. 그러면 방송을 했을 때 차이점은 방송했을 때는 이만큼 차이가 있지만 방송을 안 할 때는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무효. 무슨 얘기냐? 저렇게 무효가 많아지면 한전에서 뭐라고 해요? 또 쓴다며. 쓴다고 줬는데 왜 안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한전에서 그렇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페널티를 물려요. 아셨죠? 페널티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요. 아파트마다 물론 전기 계약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월별로 기본 요금이 조금씩 달라져. 여러분 역률 관리를 잘하잖아요. 이게 줄어들자 무효를 적게 하잖아요. 그래 고마워해서 기본 요금은 조금씩 깎아줘. 깎아진다니까? 여러분들은 관리사무소 가서 그런 걸 따져야 되는 거죠? 우리 집에 왜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왔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너들은 역률 관리를 왜 못했냐? 이런 얘기를 따져야 되는 거죠? 일지가 있단 말이에요. 전기철에 가면 그 일지.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여러분 뭐예요? 결론 여러분 역률 계산에서 값이 1이 최고 좋은 거야. 1이. 자 그러면 요 얘기를 봤으면 자 우리 역률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유효전력. 자 비상전력이 되는 거죠. 그럼 한전에서 뭐지 모르지만 무조건 다 보내주는 거죠? 네. 보내달란 만큼 보내주는 거잖아. 네. 맞죠? 네. 그러면 유효전력은 뭐라고요? 사용된 전력이죠? 네. 자, 그만큼 다 썼어. 그러면 어떡해요? 1. 1이요. 혹시 100 줬는데 101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률값이 아무리 좋아야 여러분 최고 좋은 게 1이야. 그러면 무효는 얼마예요? 0. 무효가 없다는 뜻이야. 그럼 여러분 보실래요? 비상이 100인데 내가 유효를 80을 썼어. 그럼 얘는 얼마예요? 0.8. 그럼 무효가 얼마예요? 얘는 20이 무효가 되는 거죠. 얘는 유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지 이렇게 숫자가 1과 멀리 떨어질수록 떨어지면 역률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1값을 넘어설 수도 없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그럼 자 역률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쓰기는 여러분 콘덴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콘덴서. 자 이 콘덴서를 사용합니다. 자 콘덴서를 쓰면요 여러분 무효를 줄이고 즉 역률 유효를 좀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아셨죠? 쓰는 것처럼 바꿔줍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걸 뭐 역률 개선용 콘덴서에도 상관없는데 콘덴서 콘덴서자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 좀 하고 싶어. 요 얘기. 자, 유효 전력을 이건 어때요? 크게 하면 좋은 거죠. 근데 무효 전력은요? 작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률 값을. 그렇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률이 사실 조금 개념을 알고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자, 다음에 5번에 보면 저항이 있네요. 여러분 저항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못 가게 막는 힘이라고. 막는 힘이에요. 그러면 저항이라는 얘기가 지금 여러분 전기선이 있는데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러면 여러분 못 가게 막는 힘이 있다는 얘기는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죠. 자,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못 흘러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저항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저항을 여러분 영문으로 뭘로 쓴다고 했어요? 레지스턴스 쓴다고 해서 R이란 표를 쓴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저항은 A분의 L이란 표를 써요. 전기 쪽에서는. 여기 L이 뭐냐면 전선의 길이. 이게 관의, 자, 아니, 배야, 관이. 전선의 굵기 또는 전선의 단면적 똑같은 거예요. 이거 말로 잘 나오네요, 이거. 근데 어렵냐? 아니에요. 전선의 길이가 길어. 전선의 길이가 짧아. 전선이 여러분 길다고요. 길이가 짧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길면 길수록 어때요? 저항 커지는 거죠? 네. 여러분 저항 커요. 얘는 여러분 저항이 작아지는 거죠? 못 가게 막는 힘이 작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물로 생각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선의 길이는요. 자, 길이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으니까 비례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비례관계라고요. 비례합니다. 자, 전선에 이제 굵기 관련된 얘기 합시다. 자, 굵기예요. 길이는 여러분 똑같아.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자, 굵기가 작아. 굵기가 커. 이때 여러분, 이게 전기라든지 마찬가지예요. 물도 마찬가지지만, 작으면 작을수록 마찰이 많이 나지만, 크면 클수록 마찰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저항이 크고, 얘는 저항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작은데 크고 큰데 작으니까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전기에서 저항 얘기 나오면 여러분 수도 호수로 생각하셔도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교재 보니까 201페이지 수변전 설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어요. 자. 수전 설비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던 게 자, 203페이지 나오는 얘기인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 문제를 풀면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한번 나왔으니까 또 한번 나올 가능성은 여러분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페이지 204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저건 관리 실무에서도 잘 나온다. 하여튼 시설결론에서 안 나오면 관리실무에서 나오는 거고 관리실무에서 안 나오면 시설결론 나옵니다. 아셨죠? 여러분 시설결론에서 관리실무 쪽으로 넘어간 문제가 보통 12문제에서 15문제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아셨죠? 어마어마하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시설결론. 그래서 시설결론을 여러분 잘 해놔야 나중에 관리실무에서는 이런 개념을 설명을 안 해주고 바로바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양이 많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해놓고 가야 거기서 그냥 한번 듣고 빨리빨리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합니다. 합격생들 시설계에서 배웠던 그 내용 가지고 관리 실무는 그냥 간다고.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 실무 잘해놓 아니 시설계는 잘해놓으세요. 관리 실무도 표현했는데 자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 자 변압기 용량 산출 나와 있죠. 다섯 번째. 여러분 변압기가 뭔 뜻이에요? 전기 압력을 바꿔주는 기계죠. 그래서 영문은 여러분 뭐라고요? 도란스는 일본 애들이 쓰는 얘기고 아셨죠? 일본 애들 그대로 쓰면 안 돼. 자, 걔들은 발음이 혀가 짧아서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 뭐예요? 트랜스포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트랜스포머 영화 이름이 얘도 여러분 정확히는 트랜스포머라고 얘도 기계잖아. 그래서 트랜스포머예요. 아셨죠?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기억번에 보면 수용률 나와 있죠. 공식 무조건 이제 잘 외우셔야 돼. 자 최대 수용 전력 어떤 데는 여러분 사용 전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부하설비 용량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퍼센 유리니까 100 하면 되는데 얘는 보통 60에서 70%란 얘기는 일값이 아니란 얘기죠. 자 여러분 수용률은 현재 어느 정도 설비 여유가 있는지 설비 여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쓸게 여러분 수용률이에요. 얘는 공식 가지고 물어보지 이 개념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자 부득률입니다. 부등이 뭔 뜻이에요? 동등하지 않다.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같지 않은 비율을 여러분 부등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쪽 설비하고 이쪽 설비하고 지금 사용하는 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여러분 전기 사용량이 같아야 달라요. 여러분 설령 같다고 쳐도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얘는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 합한 거에다가 합성 최대 자 수용 전력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거기 뒤에 곱하기 100 있죠? 여러분 뒤에 곱하기 100 있죠? 얘는 곱하기 100을 안 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부등률은 곱하기 100이 없습니다. 아셨죠? 이게 안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D급번. 자, 부하율입니다. 자, 평균. 자, 수용전력. 또는 뭐 수요 전력 여기다가 최대 수용 전력 전력으로 해서 얘는 곱하기 100을 해서 자 맞습니다. 여러분 얘는 뭐냐면 여러분 24시간 동안에 자 평균 전력량이에요.
양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요. 자, 최대라는 얘기는 가장 많이 쓸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걸 여러분 뭐라고요? 피크부하라고 합니다. 피크치. 그래서 최대니까 피크부하일 때, 최대 사용할 때. 자, 부하일 때. 시. 자. 자, 그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잠깐 먼저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